자, 어디까지나 밸런스를 잡기 위한 클릭이었다. 자, 밸런스는 잡혔다. 이제 파란 구슬을 하나 위에 꽂아주면서 깔끔하게 3, 2, 3, 2딱 맞춰주면 된다. 그리고 다시 55가 왔어요. 믿지 않을 거예요. 자, 45, 밑에 정배를, 35는, 25는, 자, 1, 2, 성공. 이 돌은 55%에서 깨졌기 때문에 감성이에요. 이 숫자는 무의미하다 그 말이야. 자, 55에서 한번 터졌죠. 그러면 이 돌은 55에서 터지는 돌이야. 그렇기 때문에 밑에를 누르면은 터졌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흐름. 지금까지 돌을 수십 개를 깎았기 때문에 느낌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이거 65%죠. 잘 보세요. 65%면 붙을 확률이 더 큰데 이게 밸런스란 말이에요. 위에가 한번 삥났기 때문에 밑에 이게 실패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55%에서 무조건 터지는 돌이에요. 그래서 밑에를 누를 거라고 생각하고 강선이 형은 이쪽을 유도를 할 거지만 나는 위를 누를 거야. 딱! 그렇지! 45% 누가 봐도 터지는 돌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맞죠 여러분? 근데 이건 붙어요.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성보단 감수성이라서. 딱! 그러면 55%가 됐어요. 55%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밸런스. 55%. 이번에는 55가 실패할 확률이 적어. 55 누르면 붙을 확률이 더 커요. 왜냐? 55% 때 두 번 실패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어디 나라 게임? 한국 게임이에요. 한국 3세 번. 55. 딱. 그렇지. 여지가 없죠. 자, 65 붙을 확률이 더 큽니다. 하지만 밑에 세 번. 위에 세 번 만들어야죠. 밸런스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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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러면은 따다닥, 따다닥. 그리고 55. 아까 55에서 3세 번 깨졌죠? 3세번 한국 게임이니까 3세번까지만 통해. 이번에는 누르면 붙을 확률이 더 커요. 하지만은 저는 고민을 좀 해보지 않고 바로 위를 누릅니다. 붙었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45% 55%에서 터진다는 그 불감증이 지금 해소가 됐어. 지금 해소가 된 상황에서 45%라는 거는 이건 붙을 확률이 더 크다. 붙을 확률이 더 크다. 밸런싱을 좀 맞추기 위해서 아래쪽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터졌죠?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이 55%는 실패의 확률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성공 확률도 좀 있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위에서 딱 실패를 해주면서 성공했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정배로 가야 돼요. 왜냐? 우리한테는 공격력 감소가 다 빵꾸가 나 있기 때문에 정배로 가면은 여지없이 붙을 줄 알았어 이 개새끼 아마. 이거 35%죠? 그러면 밑에 또 누릅니다. 자, 다시 간다. 75%잖아요. 붙을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누르면 붙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요. 이 돌이 감수성인지 이성인지 딱 눌러. 일단 붙었어. 65. 실패 확률이 35에 붙을 확률이 65예요. 당연히 위를 누르는 게 정상입니다. 붙었어. 이제 여기서부터거든. 전 거랑 똑같습니다. 55에서 붙냐 안 붙냐가 이 돌의 생명의 그 갸름길. 55에 붙으면 이 돌은 될 돌이에요. 근데 이제 터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머리가 아파요. 눌려보겠습니다. 붙었죠. 이 돌은 될 돌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일단 정배 밀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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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또 55야. 55에서 계속 붙었단 말이야? 한 번만 더 믿어본다. 아씨. 다 붙여야 돼. 안 믿어. 아! 안 믿어. 아! 하지 마. 그렇지. 아! 아! 야! 괜찮아요? 숨 쉬어요. 아니. 아니, 씨!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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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걸려들었어. 왔다. 자, 지금부터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강화는.
자,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현재 한 70세 돌 깎는 장인보다 돌을 많이 깎아본 저로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에 두번 실패, 밑에 두번 실패, 그리고 55에서 두번 삑을 냈다. 상당히 정배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다? 지금은 역배를 갈 타이밍이다. 하지만 여기 한 번이 남은 상황에서 네 번을 성공하면서 위아래 밸런스적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 이 새끼는 약간 나로서는 갤런티다 해서 이 새끼를 한번 눌려주면서 실패를 합니다. 한65% 만들어야죠. 여기서 무조건 성공시켜야 돼. 이 65%란 확률은 상당히 큰 확률이에요. 하지만 약간 좀 불안하다. 또 인생이 거꾸로 갈 수도 있다 해서 여기를, 왜냐면은 여기 실패해도 칠 확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번 눌려줍니다. 그렇죠. 여지가 없었죠. 그러니까 75%니까는 밸런스가 딱 그냥 여기를 눌려서. 에이, 씨발아. 자,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가. 75% 붙을 확률이 더 크잖아요. 누르면 붙어야 돼요. 괜찮아요. 처음은 원래 좀 반전. 앞에 그 반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없는 셈 치고 다시 누릅니다. 그렇죠. 65, 누가 봐도 붙을 확률이죠? 붙었죠. 그리고 이 새끼는 75%에서 터진 돌이기 때문에 55%에서까지 아사가진 않을 거예요. 씹새끼네요. 그리고 밑에 한번 눌려주면서, 성공을 한번 하고. 75%랑 55%를 가져간 돌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배의 위험한 확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를 눌러주면서 역배를 한번 노린다. 그리고 다시 65%는 아주 성공률이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었어요. 75%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55%를 믿지 않겠어요. 이 55%를 믿으면 제가 사람 새끼가 아닌데 이번 한 번만 딱 믿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두번 뽀개졌기 때문에 밸런스상 상당히 이쁜 그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걸 누르면 왠지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지만, 눌려봅니다. 55%. 내가 이제 55%를 믿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안 쫄아, 아씨, 한 번만 더 믿어보도록 하죠. 왜냐면은 위에 두 번을 실패를 했으니까, 이 밸런스적으로 밑에도 한번 잡아주면서. 자, 어디까지나 밸런스를 잡기 위한 클릭이었다. 자, 밸런스는 잡혔다. 이제 파란 구슬을 하나 위에 꽂아주면서 깔끔하게 3, 2, 3, 2 딱 맞춰주면 된다. 그리고 다시 55가 왔어요. 믿지 않을 거예요. 자, 45, 밑에 정배를 35는, 25는, 그래도 뭐, 방어력 감소 정도는 어차피 걔 아픈 캐릭이에요. 방어력 감소 정도는 무시할 만하지 않나 해서 확률을 조금 올려서 눌려. 방어력이 아프면 안 돼요. 캐릭이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아픈기 때문에 새로운 돌을 도전을 해야 될것 같네요. 패운이 없네요. 무언수행 돌깍 갑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댕이가 막 옛날부터 혀가 긴 새끼는 뭐될 일도 안 된다 했었는데, 자, 갑니다. 자, 돌은 어떻게 깎냐면,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돌을 깎는 게, 이게 참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 55%죠. 이 돌은 아까 어땠어요? 45%에서. 알았어, 알았어.
씨발아. 자, 성공 확률이 75예요. 붙을 확률이 누가 봐도 커. 실패 확률이 25%야. 붙어야죠? 근데 이 미친 돌은 75%에서 터진 돌이에요. 그럼 뭐다? 거꾸로 25%에서 붙을 확률이 크다고 이런 마음속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 새끼는 물리의 법칙을 벗어났어요. 물리 법칙을 벗어난 새끼이기 때문에 약간 2차원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자, 75%에서는 터질 확률이 좀 크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다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45%도 한 번씩 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지만 45%는 좀 낮아요. 55%는 위로 당겨주면서 45% 밑에 정백하고 35%라고 터질 확률이 높은 건 아니야. 왜? 아까 75%에서도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를 누를까 하면서 밑에를 한번 눌려줘요. 그러면서 45% 위에 밸런스 한번 딱 가져오면서 여기 붙겠죠? 딱 붙어줘요. 그리고 45% 밑에 한번 정백하면서 55%죠? 또 지랄 맞으면 55%예요. 근데 이 새끼는 아까도 말했지만 물리법칙을 벗어난 새끼이기 때문에 아래쪽을 눌려주면서 45% 실패했죠? 또 눌려주면서 55% 물리법칙이 다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밸런스죠? 4번 성공했기 때문에 이 새끼 4번 딱 맞춰주면서 45% 이 돌아왔어. 돌아왔어요 지금. 그래서 딱딱 눌려주면서 이 새끼 실패했어. 자, 7을 가기 위해서 두 칸이 남은 상태에서 55% 이 새끼 기회 4번 그리고 55%죠? 여기 3번 다시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눌려주면서 실패. 오케이. 땡겨주고 55%. 여기서는 역배 한번 노려야 돼. 왜? 나한테는 보험이 두 칸밖에 없어. 그래서 눌려주면서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고 실패를 하면서 너가 실패를 해야 되는데 이 미친 새끼야. 그렇지. 붙어. 아씨. 반짝 좀만 참으세요. 반짝으로 가자. 반짝